경향신문의 팟캐스트 직딩 119를 진행하는 경향신문의 선임 기자 유인경입니다. 아, 지난 첫 회 때는 제가 너무 초보인데다가 어리버리해서 좀 어설픈 방송이 됐는데 이번부터는 저 말고 정말 그 직장 생활에 전문가 분 한번 모셔서 좀 더 심도 깊고 좀 더 정말 진정성 있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말고 모신 분은요, 저 민희경 CJ 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희경 부사장님을 모신 이유는 뭐 지금 부사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얼마 전까지 CJ 인재원 원장을 지내시면서 많은 인재 교육을 하셨고 또 다양한 직원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셨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 민 부사장님께서는 직장생활 경력이 지금 몇 년 차시죠? 제가 내년이면 대학원 졸업한 지 30년이고요. 와. 중간에 저는 운이 좋게 저 아이가 둘인데 네. 둘 날 때마다 조금씩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와, 경력 단절을 잊고도 지금 이제 네. CJ 부사장까지 오르신 거잖아요. 근데 뭐 CJ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채로운 직장 경험을 가지셨는데 직업조차도 예, 10번째 직장인데요. 이게요? 네. 네. 파란만장. 네. 회계사로 시작했다가 금융기관 한 서너 군데 다니고요. 네.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 좀 다니다가 또 금융기관 다니다가 요 바로 직전에는 공무원 하고 지금 CJ로 왔습니다. 와, 그럼 부럽기도 하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기도 할 텐데 파란만장입니다. 그렇죠. 아이 둘을 키우시고 열 군데 직장을 옮기시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비결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분의 내공과 저력이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고민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민 부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이제 들어볼게요. 라는 제목의 그 고민을 보내신 분입니다. 저는 29살에 직장 4년차입니다. 대학 입학 때 재수를 했고요. 1년간 휴학하며 뭐 6개월 정도 어학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명문대학은 아닌 평범한 대학 출신입니다. 다행히 취직이 됐고 뭐 그럭저럭 다니는데 4년차에 접어들고 서른을 앞둔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찌어찌 버티면 곧 대리도 되고 과장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진도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학도 무난한 경영학과여서 취직이 된 것 같긴 한데 회계 등의 전문성도 없고 동료들을 보면 명문대 출신의 심지어 석사들이 많습니다. 후배들의 경우에도 놀라운 스펙들을 자랑해요. 일단 어중간한 대학 학벌을 앞으로 긴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학벌 세탁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또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대학원에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고민입니다. 중요한 건 과연 명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쉬울지 또 그 학비를 감당하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직장과 대학원 생활이 병행이 가능한지 또 직장을 때려치고 대학원에만 다니자니 무사히 석사학위를 딴다고 해도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그때 다른 생활이 순조롭게 펼쳐질지 두렵습니다. 대학원 학기가 꼭 필요할까요? 꼭 따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보면 요즘 하도 그 학력 인플레라 그러나요?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대학생이라는 것도 대학 졸업생이라는 타이틀도 무색해지고 저도 사실은 대학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참 그렇고 이력서 쓸 때마다 이렇게 단조로운 이력이 있나 저는 더구나 직장에 옮기지는 않아서 좀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민희경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첫째는 사실 스펙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원 네.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펙이라는 것보다는 네. 첫째는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 음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MBA를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 음대를 나오면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갈 때 원서를 사야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 물어봤는데 네. 비전공자 그다음에 네. 재수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저는 중간에 1년 휴학을 했기 때문에 예. 졸업한 연도가 다른 사람보다 1년이 늦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 뭐 여자일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대학원을 갔는데 그거는 스펙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필요 조건 자체가 제가 못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갔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이분을 보면 스펙보다는 사실은 실력이고 그다음에 네. 대학원을 스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대학원을 갈까 그랬는데 네. 대학원 가는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커리어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아직도 어떤 직무는 대학원이 거의 필수인 직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은 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원 가시려면 예. 만약에 결혼을 해서 네. 애를 낳을 경우에는 예. 대학원 다니면서는 차라리 그게 같이 병행하기에 좋은 시기일 것 같고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별로 대학원이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네. 어찌어찌 버티면 네.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바꾸셨으면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큰 야심이라든가 큰 적성이 없이 네. 들어간 직장에서는 그냥 어찌어찌 버티고 그냥 월급 날이면은 약간 고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민 부사장님 일단 서울대잖아요. 음대건 무슨 대학 가네. 네. 그런데 이 조촐한 학력의 경우에는 어디 가서 내가 어디 나왔어요라는 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뭐 스카이라 그러죠. 서울대나 네. 연대나 고대나 뭐 이런 데 대학원으로 가서 나는 어디 출신이야라고 하고 동창회도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네.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시간이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네. 학비도 또 상당히 할 텐데 MBA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근데 실력이라는 게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지만 과연 실력으로 그러면 이분이 대학원 안 가고 할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실력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실력은 그러니까 실력이 된 다음에 사실 저는 뭐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사내에서 조금 외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기본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실력이란 게 뭐 네. 내가 대단한 뭐 남이 안 가진 거를 가졌다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최고라고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뭐 어떤 그 글래머러스한 거를 떠나서 그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 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저 사람 불러야 돼. 그 레퓨테이션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네. 그러면 남들이 다 된 것보다는 내가 기본에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대학원을 갈 때도 좀 목표의식이 확실하면 이게 네. 시간,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시간이 투자되는 거니까 내가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스카이라도 네. 거의 뭐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간다 그러면 전공 분야, 뭐 교수님까지 다 정해져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저기 유 기자님하고 제 세대는 어찌어찌 해서 시간 지나면 올라갔지만 그러게 어찌어찌 제가 지금 왔어요. 저희 저도. 후배들을 보면 네. 어찌어찌 해가지고는 갈 수 있는 경쟁 사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참 행운하군요. 그런데 부장이라든가 이런 임원으로의 승진할 무렵에 네. 과연 이분이 그 만약에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석사란 타이틀이 부장급이라든가 이런 거 승진 인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 역량만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런데 대학원을 만약에 어떤 승진해서 남한테 네. 뒤처지지 않게 딸을 하는 대학원이라 그러면 네. 그러면 병행을 꼭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 때려치우지 말고. 네, 때려치우지 말고. 야간 대학원 네, 찾아본다라든가. 야간 대학원 찾아본다라든지. 예, 요새 최근에는 뭐 주말에만 네. 그 운영하는 특수 경영 대학원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취업을 하는 거건 대학원을 가는 거건 예, 쉽사리 무슨 가방고로지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 팔랑개비 귀처럼 남들이 대학원 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얘기로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학원에 가야 된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자체에서 뭐 그렇게 큰 불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이 직장을 같네요.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직장에서 본인이 조금 더 다른 전문성 실력을
인정받는 것에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저 친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네. 아니면 또 뭐 박사인지 석사인지 잘 알 수도 없더라고요. 네. 같이 일할 때 똑소리라는 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 일종의 이분이 본인만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잇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너무 학벌사회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대학 직장에서 그렇게 동문회 무슨 학교 무슨 뭐 무슨 기 뭐 이런 걸 따질까요? 남자들 경우에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 경우에 지금 심한 게 아마 이분도 위에 네. 상사들을 보면 남자들이 많을 텐데 네. 또 다른 여자들하고 경쟁했을 때에는 네. 어떤 경우에는 저는 여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스펙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덜 겸손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여성들이. 때문에 네. 네. 공주병으로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 네. 본인이 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확실히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고 내 네. 비전이 뭐냐 그다음에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느냐 네. 그다음에 그 직장을 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을 하시고 지금 보이는 거는요. 아마 그 후에 진도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이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갔다 오면 진도가 잡힐 거다가 아니라 네. 대학원 가기 전에 진도를 틀린 답이더라도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민 부사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앞으로 향후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가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 비전 인생 설계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를 다 짜고 난 다음에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일단 대학원을 갈까 말까는 그 이후에 정할 네. 문제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냥 하나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대학원은 시험도 쳐야 되고 2, 3년의 시간도 소요되고 네. 또 등록금도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지금 대학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원은 지금 다 야간이나 파트타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력 단절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경력 단절해가지고 왔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 그러니까 동료들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민 부사장님의 조언에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같고요. 대학원 진학은 먼저 더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 이게 진짜 필수 충분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고민 들어가 볼까요? 일단 너무 슬픕니다. 부장이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제목이에요.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부간 궁합도 중요하다지만 정말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궁합이 안 맞으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요새 미쳐버리겠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가 봐요. 우리 부서 부장은 업무 능력은 뭐 괜찮은 편이고 아부도 무척 잘해서 임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는 정말 궁합이나 흔히 말하는 케미스트리가 안 맞습니다. 아 이거 미치죠. 이 케미스트리 안 맞으면 회식이나 점심 식사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홍어탕 족발집 등만 고집하고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껌껌사사 시비를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튀는 옷차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도 그냥 평범한 생머리인데 옷 색깔이 이게 뭐냐. 야, 여잔데 좀 부드럽게 파마 좀 해라 등의 지적을 하십니다. 굉장히 섬세한 분인가 봐요. 예. 또 엄청나게 보수 꼴통이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좋아하는 가치관이나 선호하는 정치인조차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진보적 성격의 신문을 들고 다니면 너 빨갱이지 뭐 이런 발언도 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부장과 도저히 일을 하기 싫고 부서를 옮기거나 심지어 직장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또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게 성희롱이나 뭐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딱히 꼬집어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부장들은 비슷한 나이에도 아주 젊은 감각에 인품도 빼어나 보여요. 도대체 이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 말로는 설명하기 꼭 집어서 두고 좀 고자질하기도 어렵지만 그분의 그 태도
애티튜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빈정상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경우 이제 많은데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이념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취향도 다르고 뭐 이런 상상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분 네. 보고 이 기회에 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늘에 주신 기회로 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이 부장이 보수골통 부장이 귀인이 되는 셈이군요. 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일단 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궁합이라는 그 표현을 좀 안 쓰셨으면 하는데요. 네. 직장 생활은 일하러 가는 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지만. 말씀하라고 제가 보신 거예요. 네. 내숭 떠는 분 사절이에요. 네. 네. 객관적으로 보면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분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 지금 네. 그 업무상으로 이분이 지금 이 저기 상사를 네.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업무 얘기가 하나 또 없어요. 업무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랑 뭐 일이 네. 나랑 일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실 아까 말하는데 뭐 케미스트리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업무에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케미스트리는요. 네.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그 뭐 화성, 금성, 여성, 남성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연역법, 네. 어떤 사람은 귀납법,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보고서가 네. 글로 오는 걸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를 잘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다른 케미스트리는 사실 직장에서 아무 상관없는 케미스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사에서 일단은 뭐 얘기를 해서 네. 서로 좀 차이점을 이해를 해서 풀어봐야 되고 안 되면 다른 부서라도 옮겨야 되는데 네. 옮길 때도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직장을 옮기려는 이유가 아니면 부서를 옮기려는 네. 이유가 그게 누가 보더라도 회사에 도움이 될 경우에 옮겨주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일 잘하고 있는데 예. 이 여직원이 뭐 입고 다니는 옷도 예. 머리가 생머리다 그러면 예.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옷 색깔이 이게 좀 뭐냐 그러면 그런 거가 다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데 좀 안 좋을 거라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 볼 때는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볼 때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의 포지션은 보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뭐 우리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조금 경영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분이 일단 임원들로부터 인정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부를 잘한대잖아요. 네. 아, 아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이게 아부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가지고 가는지 하는 거는 사실 그레이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상사를 어찌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은요. 네. 이 사람한테 이 배울 거가 많다는 거를 자꾸 본인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업무 능력 배워야 되고요. 네. 아부하는 거 배워야 되고 인정받는 법 배워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았을 때 네. 그때 이 상사하고 일을 같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 그런데 그 한 번도 상사랑 그 소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맨날 고민하죠. 아, 그래요? 네. 이상한 사이코 같은 상사 안 만나보셨어요? 또라이나? 어디든지 다 있죠. 다 있죠. 다 그걸 있죠. 뭐 또라이 총량 네. 법 질량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사 피하면 저쪽에 또 다른 상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분에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사실은 제가 업무를 잘 못하면 이런 점을 지적하라 할 때는 별로 속상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미숙할 수도 있고 아 위에서부터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추구하는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옷 색깔 같은 경우도 유니폼을 입지 않는 이상 그것도 네. 뭐 제가 뭐 네. 핑크색의 꽃무늬에 뭐 머리 꼬꼬꼬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데 야 뭐 어쩌고 이것도 아마 말하는 태도의 문제였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로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민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 민희경 부사장님은 이제 베테랑스럽게
업무 능력을 배우고 이분의 오히려 그 나쁜 지적질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대신에 그다음에 상사에게 도대체 인정받는다면 어떤 점 때문에 인정받는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아부를 잘한다고 보인다면 어떤 점이 아부로 보이는지를 잘 메모를 해서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면 더 능력도 발전하고 뭐 내공도 쌓아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딜 가나 네. 우리가 만날 맞아요. 사이코는 꼭 있어요. 네. 이때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아니어서 우리 오빠가 아니어서 네. 내 남자친구 아니어서 감사하다. 네. 만약에 이런 사람 여기서 안 만나면 집에서라든지 네. 동창회 만날 사람이에요. 네. 그러려나 보다. 그리고 제일 뭐 중요한 건 다름을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네. 윗사람 바꾸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윗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어딜 다른 데를 더 좋은 데를 가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한테 상담 오는 많은 그 여성 후배들이 네. 제일 많은 상담 그게 상사예요. 네. 상사에 대한 상담인데 네. 그 저는 뭐 남자들도 가끔 저하고 상담을 하고 그 저는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거 뭐 일반화하는 거는 좀 위험하겠지만 하나 네. 특징이 있는 게 네. 여성 후배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상사는 존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사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네. 그런데 남자는 저는 그런 말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남자는 그러네요. 그게 제가 이제 맨날 회사에서 우리 얘기할 때 뭐 여자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조직 적응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조직 적응력이란 거는 조직을 내가 정말로 적응을 잘하고 안 잘하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 속에 네. 안 들어가 봤는데. 네네. 근데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은 일단 그 어떤 그 주어진 위계 질서를 많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뭐 일반화를 굳이 한다면 내 상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내 상사니까 더 인품도 좋아야 되고 나보다 나아야 되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안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문제인데 네. 안 그런 거를 다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나은 상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사가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조직에 들어와서 조금 더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인 선배일 뿐이지 완벽한 인격체와 네. 완벽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편견을 깨야 되는 거죠. 네. 꼭 상사를 존경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냥 우리가 납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 여자분들이 뭐, 어머 그 사람 뭐 그 부장 뭐 이혼한 사람이라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그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직장이라는 게 종교 집단도 아니고 네. 우리가 성직자를 모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반면 그 부장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보시면 이 부장이 어딘가에서 하소연을 우리 회사 이상한 여사원이 있는데 이상한 신문 읽고 있고 옷은 정말 싸구려만 입고 다니고 자기가 뭐야 무슨 전설의 고용처럼 뭐 생머리 길게 풀고 다니고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것 같아요. 그래요? 속으로는? 네. 속으로 하고 그 이 상사는 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자기는 잊어버릴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서 그 얘기하면 사실 네. 상사도 일이 아닌 거 가지고 남의 이렇게 트집 잡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스타일 구기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고민해 주신 분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상사는 정작 자기가 한 말에 큰 생각이 없고 네. 관심도 없다라는 것, 옷차림이나 이런 거 업무로 승부하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아이고 좋은 조언 되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고민 들어볼까요? 가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여전히 정년을 얼마 안 앞둔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누구보다 일을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합니다. 야근을 해도 뭐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억울할 것도 없고요. 또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것에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직장 생활에서는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는 불충분한가 봐요. 솔직히 제게 맡겨진 일을 완벽히 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누구랑 친한지 다음 인사에 누가 입원이 되는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회사 안에서 동아리, 동창 모임, 향후회 등을 부지런히 챙기고 사내 네트워킹이 아주 잘된 이들은 좋은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팀에 불려가기도 하고요. 또 인정도 받고 승진도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누가 실세인지 이제 와서 또 라인을 타고 퇴근 후에도 회식이나 다른 모임에도 참여하기도 힘듭니다. 친구들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일벌로 순직한다면서 저보고 좀 영악해지라고 합니다. 과연 사내 정치란 뭘까요? 여자의 경우에 정치적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보내셨네요. 근데 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로 승부하겠다. 뭐 일하는 곳이지 뭐 여기는 뭐 놀이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 트로피는 남성들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죠.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제가 이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본인의 직접 사례는 아니지만 네,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네. 저희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일단 모범 답안을 드려야 되고 네네. 그 모범 답안에 대한 주석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사내 정치는요. 네. 그 누구한테 아부를 잘하고 누구 줄을 쓰고 하는 거는 진짜 고도예요. 그 정도까지 되려 그러면 네. 그거보다는 사실 사내 정치에는 그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네. 순기능은 여기 참 잘 보셨는데 네. 그 좋은 프로젝트 틈에도 들려가고 네.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눈에 띄거나 관계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는 거는 사실 내 영향력이잖아요. 네. 그 영향력은 꼭 위에서 아래로만 방향성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내 일을 제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해야 되는 영향력을 평소에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내 정치가. 네. 네. 그래서 사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 내가 일단 내 하는 업무에서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한다고. 네. 근데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의 결과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 결과하고 상사는 또 과정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하고 과정까지 다 맞으려고 그러면 네. 소위 말하는 당장 바로 직속 상사하고는 당연히 코드가 맞는 거가 사내 정치의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가 우리 상사한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우리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준 거가 알려지게 되는 그 과정도 정치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간다고 치고 그러면 그게 사내 정치라고 정의를 하면 네. 어떻게 정치적이 되어야 하나요? 할 때 두 네.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일 잘하는 게 기본인데 네. 일 잘한다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되는 거가 사실 우리가 보는 사내 정치잖아요. 그 자기 프로모션 네. 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프로모션 잘해야 되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유명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비즈니스 코치 마샬 골드스미스가 있는데 네. 그분을 저를 만났더니 그분이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인 PR을 잘하냐 정치를 네. 잘하냐라고 딱 물어봤는데 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분이 딱 말을 끊더니 네. 당신 벌써 대답했다. 잘 못하는구나. 버벅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단 내가 사내 정치다 사내 프로모션 내 PR을 잘한다 하면 네. 그것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그것 자체에 대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당신 그 본인 PR 잘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본인 PR 저는 벌써 좋은 점 나쁜 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상 네 한국 정서상 뭐 특히 네. 여자들을 근데 그분이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여자들이 다 네. 그렇대요. 그래서 오호. 그게 여자의 특성 같다 그러면서 네. 무조건 잘해야 되고 특히 네. 직급이 올라갈수록 잘해야 되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하나가 더 붙어요. 왜 정치적이게 돼야 되는 이유에 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임원이지 내가 그 부서의 그 부서장이 아니거든요. 네네. 담당이라는 거는 있지만 네네. 그 담당이 그 일만 했었을 때는 그때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내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협업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내 정치적 능력이고 원활한 관계 네, 원활한 관계에서 예. 잘 못하면요 네. 꼭 해야 되는 레벨까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괜히 줄 잘못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다 맞죠? 어설픈
정치력을 네. 발휘한답시고 네.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막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도 이제 남의 줄에 서 있느니 안 서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왜 보면 사내에서도 파워 게임 같은 게 있어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회색 분자라 그러더라고요. 네. 차라리 자기 색깔이 강하면 그래 네. 저 사람은 소신 있어라고 하지만 네. 중간에 껴서 눈치만 봤던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저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설픈 사내 정치에 함몰되지 마시고 아까 제일 중요했지만 정치라는 거는 파워 있는 사람의 발을 잡고 올라가는 네.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누구와도 잘 내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응원군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많이들 착각을 하죠. 엄청난 여성의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뭐 소퍼 승진이다 뭐다 의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히 자기 PR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하지? 경우에는요. 네. 조금만 본인이 신경을 쓰면 네.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첫째 누구보다도 일을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야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체력 중요하죠. 네.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워난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우리 신입사원 이런 사람 맨날 얘기하는 그 딱 교과서적인 분인데요. 특별한 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 네. 가졌으면 네. 저는 맡겨진 일만 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남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아, 사실 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그 세븐 해비츠에도 나오듯이 네, 7가지 평소에 습관? 이렇게 네.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저금 통장. 근데 자기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네. 이제 또 체력도 되시니 네. 남의 일을 많이 해서 네. 많이 쌓아놓으시면 네. 저금을 여기저기 해놓으시면 그게 저는 사내 정치일 것 같은데요. 가장 긍정적인 의미의 사내 정치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나는 일을 다 했어라고 하면서 홀로당 일찍 가버리고 나면 아무리 자기 일을 열심히 해도 좀 약체 같다는 얘기를 듣는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데도 뭐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쉐릴 샌드버그인가요? 페이스북 부사장도 네. 자기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경론만 나오지 별 진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 때 어떤 그 직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문조사를 해갖고 시장조사란 거 자료를 딱 던져줘서 그걸로 굉장히 쉽게 매듭에 풀려서 그 직원을 자기가 이제 중요한 팀에 불러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 현명하게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뭐 정치적일 수가 없어라는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남자들이 말하는 이런 줄서기가 아니라 정말 저금을 들어주는 것, 협업을 하는 것 이런 거로 좀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이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진 것부터가 저는 우리 여성들의 굉장히 많이 발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털어놓은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보니까요. 네. 굉장히 이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들도 이제 뭐 성공도 하고 제 자리 맞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네. 남녀 차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음 인사에 누가 임원이 되는지 뭐 신경 쓰고 그래도 네. 별로 그런 거를 우리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여자들은 이제 뭐 누가 임원이 되는지 신경 쓰고 뭐 또 얘기하고 뭐 그러면요. 여자들은 꼭 말 많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가 저는 차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차별도 일단 사라져보길 바랍니다. 좀 이런 이 내용들을 귀담아서 올바른 정치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고민입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라는 제목의 고민을 말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팀장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저는 정작 괴롭기만 해요. 전 리더가 싫어요. 진짜예요. 학교 다닐 때 반장회장 선거에 출마해본 적도 없고 집에서도 막내라서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가 시키는 일만 했어요. 회사에 들어와서도 그냥 주어진 일은 그럭저럭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팀장을 시켜주네요. 그런데 저는 후배들에게 일일이 지시하는 것도 싫고 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것도 싫고 팀 회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싫고 후배가 와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 것도 버거워요. 리더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내린 결정이 다른 이들의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답니다. 저 같은 성격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고 드라마 직장이신 미스 김처럼 맡을 일만 척척 처리해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파견직 시스템도 우리나라엔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격을 교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업을 바꿀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게요. 저도 리더십이 별로 없거든요. 다행히 이 신문 기자라는 일은 저처럼 지금 뭐 선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취재하고 뭐 쓰면 되는 거고 막 부원들 이끌거나 뭐 이거는 아니고 시사주간지 편집장 시절에는 이제 부원들이 열몇 명 뭐 20명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이렇게 일하는 건 즐거웠는데 통솔력이라든가 매 순간 아 내가 너무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닌가 자질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 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 그 제가 마셜 골드스미스 그분 얘기를 네. 한 번 더 하면요. 네. 리더십은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있고 없다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분 얘기로는. 근데 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리더십이 뭐 그렇게 쭉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분이 보니까 그 저는 이제 인재원 있을 때 네. 인재원이 하는 게 리더십 연구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복잡하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제일 간단한 리더십은 이분 참 잘 썼는데 빨리 결정 내리고 네. 그리고 자기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세 번째가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후배를 키워줘야 돼요. 아. 그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네. 아까 인생 책임질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랑 같이 일하면서 나한테서 업무에 대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이런 말을 가르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고 그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지금 고민을 자기가 일하는 거군요? 방식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네. 그 사람이 그게 좋은 방법이면 배울 거고 나쁜 네. 방법이면 안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자기 실력도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 교정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런데 성격 교정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좀 바꿀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일은 혼자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직장은 사실 혼자만 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분이 하시는 네. 일이 직장이나 그러니까 커리어를 좀 본인이 정말 나는 이렇게 리더십 발휘해서 다른 팀이랑 일하고 싶지 않다 하면 네. 혼자 하는 일로 좀 고민해보시는 거는 차라리 좀 한번 해볼 만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뭐 부원들을 이끌고 야, 이 방향으로 나가자 뭐 깃발을 들고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뭐 이런 정책을 내려줬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거는 전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신문사 자체가 별로 그런 일도 없었고요. 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그런 보스형 예전에 말하던 나폴레옹식의 맞습니다. 리더십만 있는 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마형 리더십도 있어서 얘기 조곤조곤 들어주고 아 그랬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아이고 어떡하자 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전형적인 생각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네,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리더십만 그냥 생각해놓고 여기에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아까 그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꺼내서 자기한테 잘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네. 컴패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내 식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하 직원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같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나도 여기까지 온 게 누구한텐가 내가 일을 배웠잖아요. 네. 그 나도 똑같이 내 후배한테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게 리더십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태껏 반면 그 역지사지로 생각을 네. 해서 내가 여태껏 어려웠던 점 만약에 그 상사하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안 됐다면 내 후배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잘해야지라고 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뿐이지 그렇게 리더십이 없다고 스스로를 너무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이런 데에 대한 좀 성공을 너무너무 바라지만 성공 거부증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팀장을 시켜줬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다고요. 네. 근데 여성들은 왜 나를 시켜준 걸까? 뭐 왜 나를 이런 게 쓴 잔을 마시러 가는 걸까?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서 볼 때는 주는 약도 안 먹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저는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있답니다. 못 파악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리더십은 충분히 있고 위에서도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분에게 팀장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이나 뭐 직업을 옮기고 싶다는데 보면은요. 어떤 직업, 단독으로 하는 운동선수건, 그 다음에 예술가건, 리더십 없이 뭔가를 이룬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섣불리 나는 리더십 없어요 라고 단언컨대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네요. 이제 다음의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이에요. 오늘 부서를 바꾸고 싶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10대 기업 중 하나인 회사에 다닙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그룹이에요. 이 극심한 취업난에 공채로 취직이 되어서 모처럼 효녀노릇도 하고 예, 부모님 참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친구들에게도 아주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오고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원하는 부서에 배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원하는 부서를 썼는데도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담당 부서장은 신입 때는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면서 1년만 이 부서에서 일해보고 다음 인사 때 옮기라고 하더니 2년째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만 합니다.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요. 과연 언제야 다른 곳으로 옮길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회사 선배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과연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항상 입이 쑥 나와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때려치우기엔 너무 아까운 직장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서로 옮기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예, 사실 뭐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파트에 배정받기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한 2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원하는 부서를 어떻게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 나이 때는 한 직장 생활 한 40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년 해보시고 지금 이게 원한다 안 원한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 답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원하는 부서로 옮기려면 지금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평가가 좋아야지 원하는 부서로 옮겨주거든요. 인사 고과가 좋아야 네, 네. 지금 고과를 이렇게 입이 쑥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신입사원 1, 2년 차에서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 뭐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 네. 배우는 시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1, 2년 차 정도면 네, 1, 2년 차 정도면 네. 지금 배우죠. 네. 그러니까 1, 2년 차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일을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런데 네. 왜냐하면 고쳐주고 일 주고 네. 그거 고치고 네. 그거가 사실은 더 일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 입이 나와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일은 능률은 오르지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배울 때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지 다 배워야 되고요.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원하는 부서 써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원하는 부서를 얼마나 그 일을 알고 그 자기를 얼마나 잘 알고 해서 써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네. 경우에 원하는 부서에 배정받은 사람도 네. 이게 원하는 부서였는데 들어와 보니 아니네요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뭐 밖에서 실제로 일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40년을 할 거다. 그러면 직장 생활 그만두는 날까지 뭐를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금은 공부죠. 네. 뭐 이 부서에서
뭐를 얻어갈 거냐를 확실히 좀 지금이라도 보고 네. 그거 다 원했어요. 다 그걸 다 얻어갈 거 확실히 다 알았으면 그럼 네. 아마 일을 잘하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스카웃을 받아서 가야지 그 다음 부서에 가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년 차 정도면 지금 인생 시계로 봐서도 우리가 뭐 85년 뭐 평균 수명 기대치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분 때 뜨면 뭐 90세, 100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전 한 8시? 뭐 이 정도 상태예요. 지금 오전 8시예요. 아직 회사에 출근도 안 했어요. 출근도 안 한 시간인데 본인이 막 상 차리고 뭐하고 뭐 점심에서 테이블 세팅할 걸 생각을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저 부서에서 정말 역량을 발휘하고 네. 정말 신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분한테 저도 주고 싶은 조언은 민희경 부사장 비롯해서 제가 많은 그 전문직 아니면 임원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임원이 되려면 다양한 부처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서 조직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 어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싫은 부서라도 해서 좀 경력을 쌓으셔서 차근차근 벽돌 쌓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일단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일단은 기다려보라면 기다려봐야지 되는 상황이고 이 직장, 뭐 흔히 말하는 재벌 그룹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은 월급과 더 많은 자부심과 부모에 대한 효성까지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거라든가 굉장히 좀 비리가 심한 조직이 아닌 다음 해야 그 누리는 것들을 플러스를 쫙 열거하고 내가 나가야 되는 요소를 쫙 열거해보면 이게 득이 많은 곳에서는 굳이 옮길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옮기려고 그러면요. 네. 일단 누구인가는 이제 뭐 인사부서가 됐던 네. 어디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직장에서의 입장에서 네.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쪽 부서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답은 내가 저 부서로 가고 싶다가 아니라 네. 저 부서에서 뭐 저런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를 받아줄 거냐가 네. 문제인 거죠. 하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네. 돼야 된다 네. 그러면요. 네. 그 이 부서에서 네. 저 부서에 그 처음에 가서 있었던 사람보다도 네. 그 부서에서 1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거, 네.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원하는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오. 그 신빙성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네. 그 부서가 원하는 거 굉장히 좀 숙제를 많이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옮기려면 어찌해야 하나는 답은요. 네. 그 숙제가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은 인사부서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네. 그 인사부서에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상사랑 먼저 얘기를 해라 아니면 네. 우리가 상사랑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인사부서도 사실 모르거든요. 저 부서에서 원할지 안 원할지 하는 남의 숙제를 다 해줘야지 내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형으로 스스로를 리모델링 하신 후에 역량을 갖춘 후에 그쪽에서 탐날 인재가 돼야지 옮겨가는 거지 지금 입이 튀어나온 상태로는 되지 않는 거죠. 가장 먼저 드릴 조언은 일단 나온 입을 일단 집어넣으시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명랑하고 좀 양명한 태도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난 뭐 이 부서 마음에 안 들고 딴 데 가고 싶어요 라고 상담하러 오는 후배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회사거나 누구나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언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꼭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거가 네.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보다는요. 네.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밖에 막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회계부서를 해가지고 맨날 네. 숫자랑 씨름하고 네.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라든지 그 반대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네. 그 저희도 뭐 다른 데서 보니까 신입사원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태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 인사를 잘한다. 이런 거가 어떤 유치원 때 인사 담당, 건데? 네. 예.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알아듣고 모든 건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아, 오늘도 고민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뭐 해결사 역할은 당연히 못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분들 입장이 되어보니까 저부터 좀 반성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굉장히 반성 많이 했죠. 예. 가슴이 뜨끔거리기도 하고 민 부사장님의 조언에 제가 얼굴이 약간 이렇게 화다닥 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참 많은 과정에서 입을 쑥 내밀고 이랬었기 때문에 많이 반성이 됩니다. 어쨌든 그 민희경 부사장님 오늘 여기 팟캐스트 직등 119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간이 가능하시면 다음에도 좀 출연하셔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이 질문들을 보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젊은이들의 고민들이 좀 가슴 와닿으시나요? 아, 제가 저도 이런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랬으면 네.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활 일단 그런 걸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어디 누구한테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직장 맞아요. 생활을 했는데요. 네, 예. 지금 확실히 제가 여기다 여성분들이죠. 네네. 네. 여성분들이 정말 직장 생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롤 모델이 그러니까 뭐 롤 모델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네. 일단 위에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직장 119 고민 상담소. 네. 그래요. 이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민을 과감하게 남들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쁩니다. 경향신문의 팟캐스트 직등 119는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그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는요. 고민 내용을 좀 진지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유인경 저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앨리스고요. A-L-I-C-E 골뱅이 경향.com입니다. 앨리스 골뱅이 경향.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잘 검토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논의해보도록 할게요. 오랜 시간 여러분들 사연 다 들어봤고요.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조언해주신 CJ의 민희경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